요한계시록 이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구조를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이에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부분이 1장. 맨 마지막은 몇 장이에요? 22장. 22장이에요. 22장. 자, 그런데 1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아라, 기복하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모님의 유언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통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뭘 남겼다래요?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녹음기를 틀든지 CD를 틀든지 들으면 누구 목소리예요? 아버님 목소리예요. 아버님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목소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10년기에 들어도 그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굳이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말씀을 풀어가면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 목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포로 인하여 성도들의 영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쳐있고 힘들어있던 성도들이 목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고 치유가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도 조심스럽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서 제가 성경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한 실력도 없고 그만한 꾀도 없어요. 그런 재주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은혜고 여러분도 은혜라. 그 핵심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뭘 봤다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뭘 생각했느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노하셔서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서 눈물 흘릴 것 같은 주님의 눈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열 제자들이 다 죽고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 못 박혀 죽은 그 몸을 보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실 주님을 생각했던 그분이 자기 눈앞에 보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감사하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일장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다. 신방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가 뭐냐?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오늘 당장에 주님이 오시든지 내 인생이 마감되어도 나는 의심 없이 100%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권사님
성도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방한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의 문제나 질병이나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말씀드릴 때 아멘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하 더 만져줘야 되겠구나. 부지런히 심방하시는 거 왔다 갔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 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의 마음이 바위덩어리처럼 굳어있으면 주님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지다가 이게 튕긴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되느냐? 굳은 마음이 녹아져야 되냐? 굳은 마음이 깨져야 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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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굳은 마음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 내가 사모해야 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멘. 지금 되어진 일,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일곱 교회. 몇 장, 몇 장이에요? 2장, 3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장점, 단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더 키우고 단점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는 뭐냐? 19장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이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지상에서 벌어진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에 대하여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무슨 단어 나왔어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또 보니. 할렐루야. 봤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말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뭘 봤다고 그래. 뭘 봤다고.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그럼 여러분 나는 못 봤으니까 그 본 사람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뭔가를 빼앗을 때 여러분의 영혼과 물질을 빼앗을 때 뭐라고 현혹해요? 내가 봤는데 말이요. 내가 자매님을 형제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중보 기도했는데 내가 뭘 봤거든?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 날 못 봤는데 나에 대해서 봤다는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그러면요 그 여러분의 눈초리가 궁금한 눈초리를 딱 보이며 이미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자매님을 위하여 형제님을 봤다고 할 때 절대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아멘. 아셨어요? 그 여러분 걸리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야 안 걸리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요? 그러면요, 여러분 금방 걸려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본 것이 진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본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사기치려고 봤다고 거짓말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본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뭘 보면 아느냐.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아, 네.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보았다면 100% 사기꾼이라. 아,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봤어야지.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서 뭐 밥 사주면서 선물 주면서 현혹할 때 성경을 모르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누구 찾아와야 돼요? 누구요? 목사님한테 와야지 저한테. 아멘. 엉뚱하다고 찾아가지 말고. 아멘. 그러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은 절대 안와도 여러분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알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흐름 전체 구조를 알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성경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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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봤거든 그냥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아멘. 남이 본 것을 궁금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멘. 궁금하면 기도하세요. 그분 앞에 아멘. 내 미래에 대해 내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냐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많은 사람이 현혹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성도는 심령 안에 그분이 함께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왜 계시느냐? 도와주려고. 아멘. 그런 이단 사이 거짓 선자가 올 때마다 분별하여 너를 도와주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요 항상. 아멘.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병 걸리면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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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비록 망할지라도 비록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실패와 연약함은 2보 3보 전진을 위하여 주님이 후퇴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요. 그럼 출애굽기 뭐예요?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애굽에서 있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제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원치 않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레위기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말씀과 이런 통성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멘. 그 은혜로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시켜서 버리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 능력을 받으며 성령 세례 세게 받으며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며 아멘. 성령이 버릴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내가 괴로워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요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얹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아멘. 버려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 따라합시다. 6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마지막에 되어질 인류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고 20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 아멘. 우리의 본약. 영원히 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란 말이에요. 요거를 알면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오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 사이비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과 나를 유혹할 때 어디 부분을 던지느냐? 1장, 2장도 3장도 아닌데 우리가 읽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 천국은 간증직도 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 갖고 사기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다수가 뭐냐? 6장부터 19장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한 이래, 한 이래. 할렐루야. 한 이래. 근데 여러분, 한 이래는 몇 년이나? 7년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7년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7년인데, 요 한 이래의 핵심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아멘. 아멘.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를. 아멘. 요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한 이레를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 부분이에요. 근데 요 한 이레를 읽어보면 6장부터 19장에 보면은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오늘도 내가 보니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재양. 인재양이라면 인재양.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미래될지를 보여주고 기록하면서 그를 인을 떼지 말고 보기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이거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탄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때를 뗄 자가 누구냐? 누군가 떼야 되는데 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일을 떼고 둘째 일을 떼니까 말이나 튀어나온다 그러죠. 말. 인재양이라고 인재양. 그러니까 요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일어난 인재양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몇 장에 나오냐면은 몇 장이에요? 그렇죠. 6장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인가요?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그러면 나팔 재앙은 인재앙이 6장이면은 나팔 재앙이 몇 장에 나와야 돼요? 7장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팔 재앙은 8장, 9장에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마지막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대적 재앙이에요. 그러면 8장, 9장이 나팔 재앙이면 대적 재앙 몇 장에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 10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몇 장에 나왔어요? 16장. 16장에 나와요. 대적 재앙이. 그러면은 대적 재앙이면 마지막인데 16장에 나오는데 아직도 17, 18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장과 8장, 9장 사이에 있는 7장, 8, 9장과 오늘 16장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과 17, 18장은 왜 있느냐?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심판이 중요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찬양으로 막 영박수를 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우셨어요. 다 사람들은 웃고 난리고 잔치인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그게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저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걸 아셨겠고, 그리고 이 민족이 이 도시가 살아나야 되고, 다니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니까 이걸 전부 아시는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이 하는 삶을 형태를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보다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측량 불가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너로 세운 것은 너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시대시대마다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고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은 어떻게 살아낼 것이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복을 줄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가를 너희가 모델로 하나님이 뽑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보대로 뽑으니사 너의 민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시대시대마다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범하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정에 맞던 촛대에 살려 다니시는 그 주님이 촛대가 이 말은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겨간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촛대가 옮겼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69일에까지는 유대인이 중심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에게서 촛대의 중심이 이방인에 넘겨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 이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 이레. 아멘. 그래서 한 이레가 요한계시로 이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간 것이 뭐냐 바로 2장 3장에 있는 이방인의 시대 오늘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런 아름다운 좋은 게 마이크도 없으니까 강단도 없으니까 사과계장으로 채워놓고 또 교회를 못 지으니까 천막 텐트를 지어놓고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국가도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건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이즈가 크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져가지고 편안하게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도 이런 좋은 환경이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북녘 땅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없고 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찬송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땅의 지구에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처럼 좋은 환경에서 시스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껏 숨소리도 못 내고 큰 소리로 찬송도 못하는 그곳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덥다 춥다 왜 이러냐 사람들이 이런 좋은 너무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이 너무 많아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북녘 땅에 간 사람들 뭘 원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오직 예수예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빼고 다른 걸 원해요.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예수님은 뒤에 뒤. 그러니까 시험 왜 시험이 됩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왜 불평합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아멘. 이게 전부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녘 땅과 이런 아랍권이나 공산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필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님. 아멘. 하나님 누굴 복주시겠습니까? 좋은 환경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 성도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아무리 외쳐도 회개가 예수님이다. 회개가. 아멘. 뭘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일순입니다. 이 고백이 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가슴 찢어지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쉽게 못 받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지 예수를 말하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그래서 바울에 의하여 유럽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우리나라까지 왔던 이 복음이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선진국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가 다 복음이 드러난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본은요? 그렇죠. 일본은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상이 많지만 실례로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밤에 운전하다 보면 앞에 누가 계세요? 순경 아저씨도 있어요. 뭐해요? 음주 측정해요. 그 제가 그 전에 봉구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이고 앞뒤로 앞에 등 붙였거든요. 그 세웠어요. 그래서 대기를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회 인식이 목사님이라면 아 모든 면에서 모범이다 딱 인식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어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것만이요? 목사님 죄 짓는 것만이요? 목사님 부러워야 되는데. 와 이게 자존심 상이 아니라 창피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정확합니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많아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말 때나 우리나라 그리스도는 몇십 명하고 일본 그리스도는 한 명하고 맞먹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겉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은 능력인데 구원을 받았으면 출애굽기가 뭐예요?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출 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라,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유월절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무교절은 뼈를 깎는 듯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외로움을 경험해야 되고 슬픔을 경험하면서 내 잘못된 과거 것을 버려져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니까 너무 보이는 설상이 있으니까 오순절이 필요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있던 불같은 승리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하면 내 힘으로 목사님은 버리라고 버리라고 끊으라고 하는데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만 가면 부담이 되네.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목절까지 가야 된다. 왜 오순절에서 아니 유월절은 포기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순절이 성령 능력이네 성령 세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버리라고 목사님은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못 버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냐 말이에요. 그럼 금식을 하든지 땅을 치면서 하든지 한데 울며 불며 매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머리로 에이 기분 나쁘다 소용없다 그냥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 나팔절 앞으로 이루어질 속죄절 장막절 꿈이나 꿉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대한민국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했냐?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특히 요한계시록을 알던 사람들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역사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에는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걸 보고 아니라 이미 다니엘 성하냐는 이미 하나님 보좌로 변해서 포트럭 받침에서 역사를 하나님 미리 알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한 예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뻐 찬송하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돈나물도 뜯어 먹고 맛있는 식혜도 먹고 아멘. 아멘.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고 아멘. 자유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북녘 땅에 아랍권에 이런 교제가 있어요? 이런 예배가 있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서 뭔 불평이 이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한 예수에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특별히 한 예수에게
임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오늘 대접재앙이 결국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할렐루야. 아, 네. 마지막이니까 요 글자에 있단 말이야.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이라 절반.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그럼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42달이야. 42달. 할렐루야. 42달. 42달.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후 3년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대적재앙은 요 끝자락에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6장인데 17장 18장은 왜 필요할까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다 쏟아라?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 사도관은 이리 올라오라.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데, 사도관이 보는데, 본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천사 일곱이 한 천사마다 대접을 남겨주는 거예요. 대접. 그 속에 피가 있어요. 그거를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붓잖아요. 이렇게 쫄쫄쫄이 아니라 쏟아붓잖아요. 한꺼번에 강력하게. 그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야 뭐를 한다? 매매를 한다 그랬어요. 이 표를 받아야 장사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복음 전도자 14만 4천 명과 조중일을 통하여 아하 우리 조상들이 쉽게 못 받았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며 통이 자복하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찬송하다 잡혔어요. 너 믿으려면 예수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일곱 임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축복의 내용이요, 심판의 내용이요. 심판이죠. 그러면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요, 우리 복음과 달리 세상은 주어질 겁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전 세계 보면은 낙후된 지역도 지금요 컴퓨터가 들어가고 개발되면서 삶이 더 좋아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되죠. 이걸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미 하나님은 이 대적재앙을 통하여 일찍이 역사 가운데 한번 하나님 보여준 적이 있어요. 샘플로.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재앙, 악질, 독종, 우박. 아멘. 아멘. 그런 메뚜기, 어둠, 이런 재앙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대적 재앙이 임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막 있다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온몸에 악한 독종과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고 막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근데 성한 사람은 다닐 수가 없어. 왜? 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온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의 뼈를 받았다니까, 짐승에 전한 사람들에게는 온몸에 악한 독종, 그런 게 막 몸에 나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는 땅에 쏟아, 땅에. 둘째 천사는 어디다가 대접을 쏟았어요?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어디다 쏟았어요? 강과 물그늘에 쏟음에 피가 된지라. 자,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 어? 나팔재앙과 비슷한 게 보여요. 자, 8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지네? 땅에 쏟아지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디에 쏟아져요? 나팔을 보니까 바다. 8절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지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해. 이런 재앙이 있는데, 지금 대접 재앙을 보니까 나팔 재앙과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네요. 그죠? 근데 특징이 뭐냐? 일곱 나팔 재앙을 부를 때는 그 피해가 땅이든 강이든 바다든 해든 얼마큼 타격을 입었어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접 재앙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요, 전부. 아멘. 그러니까 땅에 대접을 쏟으니 경비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전부 임하고,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어. 3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팔 불 때 3분의 1 죽고 남은 거,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대접 재앙을 부르니까. 그리고 실제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거기에도 부으니까 거기에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보세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의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별로 실감을 못 느껴요. 근데 공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불평해요. 왜 신앙을 살아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조금 못했다 쳐도, 내가 신의들 조금 떼먹었다 칠지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할 것이, 아, 네. 하나님의 공의도 측량할 수 없고, 아, 네. 하나님의 사랑도 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도 정확합니다. 아, 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우리 교회의 이민족에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느냐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욕을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욕만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창조 이래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욕을 보여준 거예요? 신앙은 이래야 되느냐.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이런 나를 통하여 나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목사님 그러셔 나를 때려, 제가 언제 여러분 때렸습니까? 설교를 통하여 내가 뭐 이렇게 안 한 거야 했다는 사람들이 목사 말을 해줘 언제 때렸대요. 때린 게 없는데 목사님 나를 쳤대요. 친구는 이게 친구지. 나는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깊은 요나처럼 깊은 수면의 잠에 빠져 10년, 5년 푹을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하는 말이 너무 편하대요. 교회 안 가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밥 안 해도 되고, 반찬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재미있대요. 그건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름 뭐시죠? 재앙.
죄악의 죄악. 피가 되면 바다의 생물이 죽죠. 물건 안에 피가 되죠.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았는데 물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사는 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물을 뭐 주고 사 먹어요? 옛날에 돈 줬어요? 그럼 앞으로 가면서 어떤 예보를 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 원래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껴 먹어야 돼. 아껴 먹어야 돼. 밥 먹고 막 쓰면 안 돼요. 군대 갈 때 바가지 한 바가지 가지고 세 바가지 가지고 목욕을 하듯이 여러분 물을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성지순례 가면요. 식당 가면요. 네 명이 앉으면 기본으로 물 한 병 줘요. 한 컵. 모자르죠. 그리고 남으면요. 빈 병에다 다 타먹고 나와요. 왜? 다음에 가면 또 사먹으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이 귀한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대미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뭐 그것이 풍족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밖에만 나가보면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니 나간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못 나가도 아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피가 되는데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 따라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위롭다. 아멘. 그러니 보세요. 물고기가 다 죽고 바다 다 죽어버려.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죽고 가에 있는 물고기도 다 죽으니까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가 막 모세 빼가서 싹싹 틀잖아요. 제발 제발 하나님께 거듭하라 하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고기도 먹을 수가 없고 온 삶의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의롭고 합당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욥처럼 두 손 들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 식구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성도로 하여금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봤어요? 해에다 쏟아봤잖아요. 나팔지향 네 번째도 해에 쏟아내고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에 보니까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우진지라. 여러분 뭐냐 해가 강력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더울 때 너무 뜨거우면 그늘이 엄청 시원하죠. 근데 좀 있으면 또 어디 가고 싶어요? 따뜻한 데 가고 싶고 따뜻한 데 어느 정도 가보세요. 우린 그 여름에 뭐 발라요? 선크림 발라 타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 사람 살까지 탈 정도로 이 지구의 온난화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 모든 걸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절해 보세요. 그런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에게 쏟아보니 이제 다섯째 천사입니다. 10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은 자연세계에 퍼붓어요. 근데 다섯, 여섯, 일곱째 대접은 사람에게 쏟아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래서 짐승의 왕제, 짐승에게 쏟아보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면. 그래서 욥도 몸에 막 이게 막 간지럽고 막 하니까 뭐를 긁었다 그랬어요? 기와장을 긁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가려움증 있는 사람들은 막 가렵잖아요. 그죠? 그럼 뭐, 가는 부분은 뭐가 가요? 손이 가죠. 그러면 언제까지 긁어요? 시원할 때까지 긁어요. 아파서 긁었는데 막 이 통증 때문에 긁었는데 나중에 보면 빨개갖고 나중에 또 보면 그 다음에 또 아파. 그 정도인데 이 마지막 심판은 그 정도가 혀를 깨물 정도로 이게 막 죽을 각오하고 이 아픔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환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그런데도 그 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이런 재앙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준 거는 아네. 하나님이 심판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뭘 안 한다? 회개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1번이 뭐냐?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손가락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세요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 네 번째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기본 기도 틀이에요. 요것만 알면 기도를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감사 먹을 것 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좋은 성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러 애국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건강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온 것도 감사하고 피 맞았는 대로 감기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엄청나게 많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달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아무리 회개하면 잘못하고 회개하려도 10초도 안 걸려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회개가 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 회개가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훔치고 사기친 거 요거를 잘못했다고 얘기지 내 말로 남편을 내 말로 아내를 내 남편을 자녀를 내 남편을 부모님을 내 자녀를 손도를 내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한 거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나는 당연히 했는데 상대방은 넘어가 있어.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죄인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이거 분명히 훔쳤는데도 죄인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초신자가 아니에요. 회개할 거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죄를 저지렀게 목사님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행위의 죄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도 새벽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감을 잡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회개를 제일 많은 사람이 뭐냐? 예수 오래 믿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주사님들이 회개를 스쳐가 대충대충 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뒤짐지고 시켜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회개할 거리입니다. 출신자가 왔을 때, 애기가 왔을 때 코 울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코가 아니라 신앙 교회생활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1조 못하고 추정을 못하면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이거 다 회개할 거리에요. 그리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전부 회개할 거리에요. 초신자면 얼마나 이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그것만 봐도 이쁘고 감사하니까 그 초신자들은 애기 다듬지 잘해서 잘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초신자가 뭔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은 자기는 못하면서도 그냥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내가 헌신보다면 남이 헌신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해?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다 찾아가서 아무리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해. 이게 전부 회개할 거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왜 이걸 모르냐?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분량만큼 회개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개할 게 없다, 못한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고집 혈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기,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혈기입니다. 요것만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혈기는요, 1부터 100까지 100회 무익한 것입니다. 내기도 유익이 안 되고, 공동체에는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혼자 혈기 부리는 사람 있어요? 대상이 있을 때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혈기 부리면 남 편한가요? 상대방은 아픈데? 어떤 이유에도 혈기는 이익이 안 됩니다. 아멘. 특히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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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다수대 선사가 대접을 듣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다. 마지막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마지막 제안인데도. 자, 또 12절을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기름이 됐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세 가지라 그랬죠? 붉은 용, 사탄마귀. 두 번째, 용의 입과. 이 첫 번째 용은 붉은 용, 사탄마귀를 말하고, 두 번째 짐승은, 짐승의 입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이자 입. 말이잖아요, 말, 말.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성도들을 살리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슬슬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이야기하면 나도 편하고 여러분 편해 것 같지만 영이 죽어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는 이것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개인의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내신이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니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으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위하여 토요일날 몸을 잘 관리하는, 목욕하는 말이 아니라 최대한 잠도 토요일만큼은 푹 자고, 텔레비는 금요일날까지 많이 보고, 토요일날은 텔레비를 적게 봐야 돼요. 그 주일날 새벽에 건강 모습으로 일어나서 몸도 마음도 부두도 닦고 옷도 한번 보고, 에이 되는 거 입고 가자.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목사에게 보여주려고 옷 입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렇게 입으면서도 결혼식장 갈 때는 좋은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다, 그거의 마음이. 몸 몇 천만 짜리 옷 입고 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단 말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생각을. 아멘.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용이라. 그런데 세상에 이적을 행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그날에 있을 전쟁. 이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아멘.
예수님의 지성재림 전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곧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도즙 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누가 뭐 전쟁하려고? 유대인, 이스라엘과 붙으려고. 자, 말합니다. 이 한일에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보다 부활되든 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보세요. 한일에는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인데도.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삼키려고 무기또라고 하는 그 평지에 모여드는 거예요. 수억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 상황에서 보세요. 지금도 보면 중동에 보면 홀로 싸우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마스랑 붙을 때 유대인편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 과하면 이란도 사우디도 가만히 앉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6.1전쟁, 중동전쟁이 전부 다 유대는 한 나라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 연합돼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에요. 유대인이 땅덩어리가 조그만한데도 마지막까지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마지막에 일어난단 말은 뭐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너들 회개 안 해? 근데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섯째 대적지역이 벌어지는 데까지도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17절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부음해? 공중에 부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요 말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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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끝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곱 마디. 일곱이 중요해요. 일곱 인지야? 일곱 나팔지야? 일곱 대접지야? 일곱 마디를 하실 때 마지막 지향, 마지막 주님이 외침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얘기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지만 죽을 때 유언의 내용에 나는 한 치의 0.0001%도 가감 없이 다 이룰 것을 이루었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되었다. 되었다.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계획,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아니라 계획대로 심판이 진행되면서 그 마지막 심판도 이제 되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그 이래로 그 같은 지진이 없다라. 오늘 전 세계에 이것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 지진은 그와 같은 지진이 없다.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전은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16장 말고 17장, 19장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18장, 19장. 왜 이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사상과 습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흉, 그게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가를 17장, 18장에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 19절에 바벨론이 하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으매, 포도주 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게 영만 되어지고 20절에 각성도 없어지고 사막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땅에 지금 우리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나라에 가면 산 있고 섬 있고 아름답고 가꾸고 가꾸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가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34kg가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살아요? 지금 가끔이다 여러분 주먹마다 우박이 막 떨어지는 전세계 오지역이죠. 그러면은 지붕을 뚫고 들어오고 차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푹 들어가요. 주먹마다 우박이 떨어져도. 그런데 몇 킬로? 34킬로 되는 우박이 마지막 일곱째 대급대항대는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고 무시무시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는 데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이 심판은 창조대로 한 번도 없고 마지막에 마지막인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입니다. 그럼 오늘과 이런 것처럼 이게 마지막 우리만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을 돌아봐요. 냉철하게 내 마음이 정말 하늘의 말씀을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고 사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화내지 않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완악하더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부부 시간에 부모 자녀 시간에 이웃 간에 보면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잘못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나중에 화해할 때 내가 잘못했어 형식이에요.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서 나이 관계없이 전부 다 젊은 사람은 연세 드신 분 탓돌려 젊은 연세신 분들은 젊은이 탓하고 전라도는 경상도 탓하고 경상도는 전라도 탓하고 성도들은 목회자 탓하고 목회자는 성도 탓하고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아멘. 마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예뻤던 그 매화당에 핀 꽃이 무슨 꽃이에요? 하얀 꽃. 목련 꽃이 그렇게 이뻐도 땅에 떨어져 보면 아름다워요. 흉해요. 시커매요. 시커매요. 밟아보면 미끄러져요. 진달래, 개나리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비싼 돈 내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조금 지나면 상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답던 옷도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내가 편하게 탔던 차도 지나면 폐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운 걸 원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교육을 받고 제대로 받고도 뭐가 안 바꿔져? 사람이 안 바꿔지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전 세계 고질적인 문제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뭘로 바꿔지느냐? 절대로 제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죄진 인간이 그 속에 어둠인데 어둠을 쫓아내면 빛이 들어가야죠. 이 지저분한 물에 상한 물을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이 지저분한 물을 버려야 새로운 물이 들어가서 내가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 부패된 것이 뭐냐? 남 탓할 것 없어요. 세상의 문화, 풍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잠언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 차, 새 차 사면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밖에. 빵 소리만 하면 나가. 왜? 누가 내 차 끌고 가나 싶어서. 어떤 분은 자다가도 일어났는데 밤새 누가 장난치지 않았나. 근데 좀 지나봐요. 몇 번 긁어봐요. 긁어라 긁어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음식 먹고 왜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요? 건강 지키려고. 왜 저금해요? 돈 지키려고. 왜 집이 필요해요? 가정을 지키려고. 왜 민족이 필요해요? 백성을 지키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가족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한국교회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민족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 망해도 다 빼앗겨도 나만 살는데? 이 마음이 무슨 복을 받을 마음입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내 심보 따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말씀이 맞아요. 마음 곱게 써라 이게 곱게. 너 그렇게 하면은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너 제명이 못 살아 그러잖아요. 너 그 십보 따위 갖고 살면은 제명이 못 산다. 남편 아닌 사람 못 받는다. 어른들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왜 어릴 때부터 너 마음 씀씀이를 내가 누구보다 잘하니까 너 그대로 살면 너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도 모르고 나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대충 알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만 진짜 속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볼게요.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장.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 지켜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2장 5절 결론입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또 뭔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그 밑에 보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의 마음 1번 겸손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공부하고 예수 잘 믿을게요. 성공하고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째 덕목이 뭐냐?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이 뭐냐? 나를 제외한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귀하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만이 뭐냐? 나를 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내가 위다.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왜 소리가 크고 왜 혈기가 납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복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사세요. 교회에서 내가 말이요? 그런 소리, 오래 믿은 사람들 내가 말이요? 내가 말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돼요. 아멘.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다닐수록 다닐수록 머리 숙이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다니는데 머리 숙이고 다니는 그 뜻이 아니고 사람 얼굴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보다 귀하다고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때문에 무시하고 아내가 나 때문에 무시해요?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다 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누굴 닮으냐? 자기 닮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너 같은 애가 나왔니? 귀하게 생각해야죠. 이규현님은 교회가 없냐? 남자는 이 남자 하나냐?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상 행복은 찾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 그가 나보다 몸이 연약해도 그분이 나보다 물질이 적어도 그분이 나보다 세상을 보는 살아가는 것이 좀 부족해도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귀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겸손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세요. 사람들이 철이 없어도 그렇게 철이 없지. 우리 같으면 승질나서 못해요. 뒤엎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으니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날 그 마음을 달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노라. 예수의 마음 두 번째. 첫 번째 마음은 겸손이고 아멘.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하는 것은요 절대로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조건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말은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제가 물을 할 때 물. 제가 물고 다니세요, 여러분. 남을 욕하려면 제가 물고, 이렇게 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상처 안 받잖아요. 죽기까지 순종.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겸손과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으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무장했는데 불평, 원망, 사람 탓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저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을 줄 알았는데 오늘 가장 길게 됐어요. 그런데 길게 느껴져요? 금방 지날 것 같아요? 아멘. 그것도 은혜인데 좀 짧게 할게요. 이제 다음부터 여하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삶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90자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가슴인 십자가의 군림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상 맞싸우고 위에 멸류가 위에 멸류가 받았으리라. 선상 맞싸우고 위에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 조용한 강봉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가 예루살렘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